와, 진짜 새콤하고 고소해요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쫄깃쫄깃하니까 안에까지 식감이 막 이제 아삭아삭하니까 되게 뭔가 신기한 맛인 거 같아요. 고기 뭐야 이게 길쭉길쭉한 게 뭐예요? 이거 대추인 거 같은데? 네, 담, 대추, 사과, 배 그리고 계란 노란지단 그리고 잣 이렇게 들었어요. 아, 아까 이거 먹었잖아. 아까 네. 이게 그 효소의 효과가 확 들어요. 네, 그죠. 소스 베이스는 겨자죠? 네, 효소에다 겨자하고요. 연유하고 마요네즈. 아, 연유도 있어요? 연유 들어갔어요. 아, 달겠네. 맛도 맛인데 네. 진짜 건강식인 거예요, 그죠? 네, 단백질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삶는 방법이거든요. 근데 편육을 드시면 콜레스테롤 많이 제거하고 드실 수 있죠. 대단하겠다. 연유 들어왔어요. 생각났다. 김탁구죠? 나 생각났다. 여태 생각했어요. 네, 여태 생각했어요. 아이고, 이렇게 될까봐. 의미하는 모습.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. 네, 아이고, 여태 생각했어요. 선생님,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하죠? 네, 가시 하나 나온 것 같아요. 맛이 어떠세요? 그러니까 그 고기가 먹는 거 식감들 쫄깃한 맛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느끼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네. 부분들은 위에 얹어 먹은 것들이 다 이렇게 생선을 시켜가지고 네, 과일이라서 네, 너무 이게 맛있는 플레인 요거트 먹은 듯한 느낌. 네. 네. 우리 다 먹어. 네. 다 먹어. 이거 저랑 먹어. 이제 저. 샌드위치에서 먹어도 맛있어요. 견육 자체 그렇다고 보니까. 조금 아직 꺾여있네요. 그거 좋을 것 같아. 편육이랑 이거나 어떤 거? 편육이랑 이거랑 이거. 아! 근데 선생님은 지금 뭘 싸먹어도 아, 근데 뭔데요? 그래가지고 지금 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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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놔도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요. 야, 맛있는데? 네. 자, 저는 아직 안 먹었는데 전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맛이 네. 샐러리 숙주전이에요. 담백한 새우에다가 사각사각 향도 좋은 샐러리를 넣는데요. 샐러리를 넣으면 식이섬유를 줘서 소화를 훨씬 잘 되게 만들죠. 에피타이저를 사용하세요. 특히 초간장에다가 저는 매실효소를 넣거든요. 감칠맛이 나죠. 야, 이거 와 전에 선생님 그 파슬리? 샐러리. 아 샐러리. 아 나 그거 들어가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야. 맛있게. 와 전에 이게 들어가니까 되게 특이하다. 어 되게 막 시원한 맛인데. 진짜. 다 이게 집밥이라는 게 느껴져요, 진짜. 아이고. 드세요. 저는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제가 소금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. 네. 근데 저렇게 제가 과일을 넣은 게 고기하고 과일하고 같이 먹으면 좋기도 하지만 고기 먹고 나서 과일 한 쪽 좀 애들이 절대 안 먹죠. 살이 끊어지겠네. 아, 일단 네. 과일을 먹게 하기 위해서. 그리고 과일이랑 그러니까. 좀 볼륨감도 있고. 자제분들 생각하시면서. 야, 깡패는 뭐. 현진 씨 말 좀 해봐요. 네? 아, 한마디 나와요.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맛있어서. 아이고. 이게 선생님 이제 네, 뭐 드릴까? 예, 다음 음식 뭐 이제 또 뭔지 좀 네, 말 좀. 두 번째 음식은요. 이제 주시고. 밥도 좀 드리고 찌개 좀 드려볼게요. 아, 또 나오나요? 우와, 뭐 왔어요. 자, 물이 났어요. 이거는 고추장 찌개. 우와. 고추장 찌개 놀러서 먹는 찌개도 고추장 찌개잖아. 특별하다. 된장, 차돌 된장. 와. 네. 아우, 차돌 된장. 취향대로 잡으세요. 찌개 떠서 먹어요. 네. 이게 그 두유밥 밥이에요? 네, 아까 두유 넣고 한 형님. 두유밥? 두유밥. 네, 똑같아요. 어떻게 하시냐면요. 요거 현미를 잘 이렇게 불렸잖아요. 네. 요거 두유에 콩물 갈아 놓은 거예요. 아, 콩물. 이것만 하면 너무 느끼하니까
콩물 반, 우리 물 반. 네. 이렇게 해서 하면 애들한테 굳이 콩밥 안 먹는.